자, 여러분 드디어 2024학년도 수시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근 10년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직접 경험했던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입시장에서의 실수를 얘기해볼까 합니다. 진짜로 이런 실수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실제로 일어났던 제 경험담들이니까 그간의 고생이 헛되지 않도록 이런 부분들까지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험장에 가시길 바랍니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홍대 시험 보러 가는 날이었는데 이제 시험 후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한테 연락이 왔죠. 카톡이 왔어요. 선생님, 저 홍대 시험 보러 왔는데 여기가 아니래요. 너 혹시 홍대 입구역으로 갔니? 네. 근데 여기가 아니래요. 어떡하죠?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죠? 그리고 심지어 이거 며칠 전에도 제가 단톡방에 공지까지 했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홍대를 비롯해서 몇몇 학교들은 시험이 본교가 아니라 외부 장소에서 시험을 진행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은 입시 요강에도 다 나와 있고 여러분들 선생님도 다 공지를 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요강 제발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선생님들이 공지하실 때 제발 새겨들으세요. 시험장 들어가셔서 이제 대기실에서 스태프들이 가장 신신당부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험장 들어가셔서 절대로 이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건 바로 부정행위랑 직결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봐줄래요? 봐줄 수가 없어요. 실제로 시험장에 들어가면 몇몇 학교들은 교수님들이 심사석에 앉아계시고 그 옆쪽에 학교 입학관리처 직원분들께서 부정행위를 감시하십니다. 그래서 이건 노래 잠깐 삐끗하는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실제로 제가 삼수할 때 호원대에서 있었던 얘기인데 제가 시험 보고 나와서 이제 앞에서 반주자랑 얘기하고 있는데 제 뒤에 들어가셨던 분이 들어가자마자 진짜 10초도 안 돼서 바로 나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뒤따라 나오시는 반주자분께서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아 이런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시험장에서 이런 말씀하시면 바로 실격입니다. 근데 그 일이 저한테도 일어났어요. 아이들을 시험장에 보내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았죠. 근데 목소리가 울상이야. 얘기를 해봤는데 선생님 저 이런 말 요새 실격당했어요. 근데 교수님들이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노래는 하고 가라고 하셔가지고 노래 끝까지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이 얘기를 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공지합니다. 야 누구누구가 이런 말 해가지고 실격당했으니까 너희 절대 시험장 안에서 이런 말 하지 마 라고 말이죠. 그리고는 그해 수시를 무사히 마치고 두세 달 뒤에 이제 정시가 돼서 다른 아이 시험 후기를 기다리려고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선생님, 저도 이름을 말해버렸습니다. 뭐? 아니 수시 때 왜 누구누구 얘기 들으면서 속으로 쟤는 바본가 했는데 긴장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름이 나왔어요. 자 여러분, 사람이 극도의 긴장에 놓이게 되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 됩니다. 시험장 안에서 정신줄 바짝 잡으시고 절대 이름 말씀하지 마세요. 이건 제 아이들 스토리는 아니고 제가 입시 스텝 할 때 얘긴데 누가 봐도 바들바들 떨고 있는 여학생이 하나 시험장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인사하고 이제 노래할 차례가 됐는데 노래를 시작 안 하는 거야. 그래서 교수님들이 왜 시작 안 해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거의 반 울면서 노래가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 그대로 집에 갔습니다. 여러분 저도 긴장을 정말 많이 하는 편이어서 긴장하고 누구보다 그게 무섭고 힘들다는 걸 잘 알아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4년, 5년 준비해서 여러분들을 증명할 수 있는 시험장에 들어갔는데 그 시간을 허무하게 날려버릴 수는 없잖아요. 정신 바짝 차리고 긴장을 해소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열심히 준비한 만큼 후회 없이 시험장에 다 쏟아내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이제 시험이 진짜 한 달도 안 남았는데 다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성운 보컬의 광기쌤이었습니다. 화이팅!